캄캄한 계단 끝 지하에 위치한 연습실. 다행히 문은 열려 있지만 조사에 응할 관계자가 부재 중인 상황. 여기 이 홀만 좀 빌려서. 게다가 CCTV 역시 보이지 않는 상태. 환기 이런 거는 영 안 되게 생겼네. 이런 경우 면밀한 현장 조사와 꼼꼼한 기록이 최우선. 바로 그때. 여보세요. 코로나 확진자분이 여기를 다녀가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기적으로 연습하신 것 같고요. 지하에 들어왔더니 CCTV는 일단 없으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뭐 이용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옆으로 번지지 않게끔 하는 게 1번이고요. 일단 피해 보상을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없습니다. 피해 보상 해드리는 방법은. 혹시 뒤에 이용하셨던 분들 정보를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거 끝나고 알려드리기 일하고 있어가지고. 네, 몇 시쯤 알려드릴까요? 몇 시쯤 전화 다시 드리면 될까요? 밤 10시쯤이요. 밤 10시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10시에 다시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예민한 상황에 예상치 못한 난관이 찾아와도 역학 조사는 멈추지 않았다. 정말 CCTV가 있네요. 엘리베이터 CCTV 확인 후 두 번째 경유지 병원 도착. 서초구청에서 왔어요. 환자분 아무도 안 계시죠? 네. 네. 확진자가 다녀가셨어요. 확진자 이분. 구청 CCTV를 통해 확인한 확진자의 인상착의와 병원 내부 CCTV 대조, 진료 시 마스크 착용 여부, 확진자의 초기 증상까지 일사천리로 확인 완료. 세 번째 경유지 약국. 여기. 저희요? 네, 손님이 계신 거죠. 안에 CCTV가 있을까요? 없으세요? 두 번째 난관 봉착. 약간 저지가시죠. 지금 하셨던 대로 2분 정도 머물리셨다고 추정되고 네. 평소에 문은 열고 계셨고 네. 하지만 돌발 상황에도 베테랑 역학조사원은 당황하지 않는다. 한문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의 진술서를 받는 것이 1순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CCTV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한 거예요?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진술서를 받습니다. 정황상 다녀간 것이 확실하다고 추정이 되고 그리고 머무르셨는데 CCTV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진술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확진자가 걸었던 그 길을 그대로 걸으며 미처 파악되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역학조사원들. 그렇게 마지막 가게에 도착했다.